엄마는 최고의 엄마인 것 같아요. 제가 봤을 때는. 계속해서 하루에도 몇 번씩 저한테 카톡이 오는데 그런 게 뭐냐면 어떤 육아법, 어디 쇼츠로 뭐 애들을 뭐 이렇게 해야지 뭐 좋다 뭐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보내고 그게 어떻게든 자기가 체화해서 직접 육아를 하려고 노력을 엄청 해요. 아니, 근데 그런 측면에서는 약간 제 나름의 불만이 있죠. 이 약간 불안이 되게 높은 것 같은 그렇게 보여요. 학교를 보냈는데 나는 스쿨버스 타고 보내자. 그리고 뭐 당연한 거잖아요. 근데 아 스쿨버스 태워서 못 보내겠대. 그 나보고 태워가지고 학교에 이제 등교를 시키려는. 스쿨버스를 타고 이렇게 타러 가거나 내려가지고 오거나 이런 것도 그냥 내버려 두도 지들이 뭐 알아서 다 하고 할것 같은데 그런 걸못 견디는 거예요. 그런 측면에서 전좀 약간 불만이기도 한데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? 네. 이전 우리 부모님 세대나 뭐 요즘의 부모님이나 자녀를 잘 키우고 싶고 사랑하는 거는 마찬가지죠. 똑같습니다. 뭐 시대에 따라 바뀌지 않는데요. 근데 지금은 워낙 정보가 많잖아요. 정보가 많으니까 뭐 아는 게 힘이다 이런 말도 있지만 육아에 관련된 거는 너무 많이 얕게 알면 되게 불안해요. 왜냐면 깊게 알면 나름의 거기서부터 오는 어떤 분명한 원칙과 기준이 생기기 때문에 그것이 내 것이 되면 굉장한 안정감이 오거든요. 근데 얕게 많이 알면 이게 통합이 안 되면서 굉장히 불안해요. 그러니까 사실 잘 키우려고 애를 쓰는 부모일수록 요즘에는 좀 불안할 수 있어요. 요즘에는 애들 핸드폰 어플 해가지고 이제 학교 도착하면 알림 맞습니다. 이렇게 해 주는 거. 아니, 근데 왜 용인은 이 도착했다고 알림이 왔는데 정이 알림이 안 오지? 정이 어떻게 된 거야? 아니, 그 버스 같이 타고 갔는데 갔겠지. 그게 뭐 어플이 뭐좀 뭐가 잘못됐나 보지. 아니, 근데 왜 어플이 잘못돼? 이게 계속 왔었는데 왜안 와?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. 그게 이제 그 학교 정문을 통과하면? 통과하면 이제 자동으로 등교하였습니다가 뜨고 셔틀을 타고 이제 나오면 하교하였습니다가 뜨거든요. 가끔 학교에서 수업을 하고 있는 시간 도중에 가끔 그게 오류가 떠갖고 올 때가 있어요. 갑자기 둘 중에 쌍둥이 중에 하나가 하교했다고 문제가 뜰 때가 있는 거예요. 그때부터는 이제 속이 이제 속에서 이제 이게 폭풍 회오리가 막 치고 있어요. 그게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어떤 포인트에서 불안한가를 생각을 해보니까 어디에 있는지를 모를 때. 모를 때. 그러니까 정확히 아이가 학교에 들어가 있으면 학교 안에 있는 걸 알고 있잖아요. 네네. 그럴 때는 괜찮아요. 안 불안하세요? 네, 안 불안한데 학교 뭐 버스를 타고 가는 그 이동하는 그 어느 지점에 있는지를 모르잖아요. 한 요쯤 되면 지금 가고 있는 중, 그때하고 뭔가 차를 타고 이동하고 있는 중. 그러니까 어디, 이동하는 사이. 네. 그러니까 위치가 정확히 어디 있는지를 제가 모를 때 불안해요. 그 사이에 이제 공간 있고 그 다음에 애들 자는 방이 있는데 그 사이에 문을 항상 열어놔야 돼. 그래갖고 애들 이렇게 들려야 되고 아내하고 같이 자고 있다가 저기에서 무슨 소리가 딱 나잖아요. 뭐 애들이 뭐 울음소리가 이렇게 나면 그 울음소리로 정인지 옹인지를 구분을 해요. 그리고 이한 1시간, 1시간 반마다 계속 왔다 갔다 하고 또 만약에 아내가 뭐일 때문에 이뭐 어딜 갔다 그리고 집에 못 들어오는 경우가 있잖아요. 그럼 저한테 이제 자기 전에
애들 잤냐, 뭐 애들 잔 다음에 땀은 닦고 줬냐, 애들 베개도 이렇게 다시 뒤집어줘라. 계속 그걸, 그러니까 아니 갔으면 그냥 가, 내가 다 알아서 해. 아, 나도 아빠고 뭐 그걸 못할까 봐 애들이 뭐. 근데 그게 엄마 없으면 애들이 더 좋아하고 더 잘 자고 더 잘 놀고. 아, 맞아. 못 자고. 네. 그러니까 항상 내 눈에 보이기 전까지가 굉장히 불안해지고 근데 아이가 이제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그 이 울타리, 저의 뭐 시야, 그 거기서 이 벗어나면 온갖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계속. 네, 그래서 이제 잠을 자고 있잖아요 아이들이. 그럼 새벽에 가서 확인을. 그러니까 그게 머리로는 생각할 때 그래 이렇게 저렇게 컸고 이제는 내가 그러면 너무 애들이 싫어할 것 같다라는 생각도 하거든요. 하는데. 그래서 이제 참아요. 안 하려고 노력을 하시네. 안 하려고 참고 이제 노력을 하고 자기 자다가 이제 새벽에 깼어요. 저 방을 가볼까 말까를 계속 고민을 하다가 그래 가지 말아야지. 내가 참아야지. 한번 참아보자. 그러면 이제 제가 날밤을 새버리는 거예요. 잠을 못 자는. 차라리 갔다 왔을 때 내가 자야지. 이렇게 확인을 안 하면. 네. 네. 그렇게 그러니까 나중에는 뭐 만약에 7시간을 잔다 그러면 7시간 통잠을 자는 날이에요. 뭐 자녀를 키우면서 부모가 느끼는 불안, 특히 아이들이 어릴 때 느끼는 불안은 꽤 높죠. 근데 지금 혜영 씨가 느끼는 불안의 정도는 정도로 봤을 때 굉장히 심한 거죠. 아이들에 대한 지금 이제 양육 상황에서 아이들에 대한 불안이 너무 높으시니까 괴로우실 것 같아요. 눈 떠서 잘 때까지. 그리고 머릿속으로는 아,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데 이게 마음으로 안 되니까 참고 막 이러는데도 한계가 있죠. 그리고 이제 인간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멘탈 에너지는 써야 될 때 써야 되는데 너무 불안에 많이 쓰고 나면 나머지 쓸 에너지가 없어요. 그러니까 지친단 말이에요. 더군다 통잠도 못 주무셔. 중간에 잠도 다 토막잠이야. 그러니까 늘 지쳐 있죠. 피곤하고 지쳐 있고 계속 긴장. 네. 긴장하고. 네. 그러니까 이제 계속 불안하고 그 불안의 강도가 높으면 네. 사람이 쉬질 못하잖아요. 당연하죠. 네. 괴롭죠. 네. 그러니까 계속 뭔가를 해야 돼요. 그렇죠. 아무걸 안 하고 있을 수가 없어요. 가만히. 아이도 그렇고 네. 일도 그렇고 네. 뭐 강아지한테도 그렇고 집안 일도 그렇고 네. 그러니까 가만히 있질 않아요. 그러다 보니까 제가 계속 얘기를 많이 한 게 좀 그냥 쉬어 좀. 네네. 네. 좀 놀기도 하고 쉬기도 하고 네, 네. 숨을 좀 쉬어 숨을. 네. 제일 네? 많이 남편이 저한테 제일 네. 많이 하는 얘기가. 좀 쉬어. 네. 그때부터 이제 불안해지는 거예요. 이게 맨 앞에 1단계는 네. 1단계 정도의 불안.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정도는 다 불안을 느끼기 때문에 이 정도 상황에서 불안을 느끼는 네. 정도는 1단계 정도라고 본다. 근데 이 맨 마지막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허용을 해주는 부분이거든요. 5학년 정도 된 아이들이 네, 둘이 5학년. 집 앞, 그것도 집 앞 놀이터에서 네. 1시간 노는 정도이기 때문에 이건 대부분 놀고 들어와. 네. 그래서 이것마저도 불안해하는 거는 양육 상황에서 느끼는 불안의 정도가 네. 최상위. 그래서 이 불안을 잘 다루어내고 적당하게 낮춰서 편안함을 찾지 못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완전히 아이들을요 무균실 양육을 하는 것 같아요. 무균실 양육을 하는 것 같아요. 어릴 때부터 너무 지나치게 무균의 환경에 있으면 어떤 사람들이 다 겪는 것들은 본인도 겪어봐야 그것을 해결하는 힘도 생기는데 완전히 무균실 육아처럼 하면 생각보다 대처할 힘이 안 생겨요. 근데 마지막으로 아내하고 좀 말다툼 뭐 비슷한 게 어디 무슨 캠프 같은 데도 보내가지고 애들하고 막 이렇게 같이 이렇게 지들끼리 생활하게 하고 해야 이게 사회화가 빨리 되고 이렇게 큰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서 하는데 그건 절대 안 보내니까 저는 그럼 당연히 보내야지. 그게 얼마나 어렸을 때 진짜 가장 큰 추억이 될 수 있는 건데 처음 가고 자고 학교에서 보내고 선생님들이 다 인솔해서 가고 그렇죠. 뭐 혼자 가는 게 아니죠. 네.
근데 계속 얘기하길래 아무런 답을 안 했어요. 이렇게 어느 순간 그랬더니 내가 얼마나 고민해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뭐 막 이렇게 화를 내는 거 자꾸. 아니 나는 몇 번을 얘기했는데 뭘 더 얘기를 하라고. 네. 이제 보내기 싫으면 보내지 마. 그런 거지. 근데 정이는 울기 시작한 거죠. 이제. 왜? 첫째. 네, 너무 가고 싶은데. 그런데 영희는 엄마 말 들어보니까 약간 불안하기도 하고 그냥 안 갈게. 뭐 이렇게. 정희는 이제 계속 울고 이제 아빠한테도 막 내가 왜 이걸 못 가? 다 가는데 뭐 계속 얘기하는 거. 그게 이제 가을에 체험학습을 1박 2일 동안 뭐 이제 부여에 갔다 오겠다. 이제 이게 계획이다라는 거를 봄에 3월 새학기에 시작할 때 학교 이제 1년 연간 이제 계획표에 이제 그게 나온 거예요. 그게 이제 10월에 가는 건데 3월부터 이제 전 걱정이 된 거예요. 뭐가 불안하신 거예요? 그게 이제 애들은 이제 먼 곳 애들만 그러니까 단 한 번도 보내가지고 애들 밖에서 이제 잔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거 없으니까 그게 이제 차를 타고 또 오래 또 가고 거기서 1박 2일 동안 있고 오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이걸 보내야 될까 말하자 이거를 고민을 했어요. 그게 이제 머리로는 보내야 되는 게 아이들한테는 좋은 거니까 그건 머릿속으로 네네. 저의 이 자와 이 자가 너무 싸워요. 그래서 알고 있고 아이를 굉장히 또 특히나 남자아이들이니까 여자아이들도 뭐 마찬가지겠지만 여자아이들보다 빨리 독립시켜야 된다라는 그런 책임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생각해보면 저도 어렸을 때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혼자 뭐 학원을 다닌다고 거기 시골에서 강릉시로 1시간 버스를 타고 가서 예, 학원을 갔다가 선생님 집에서 자고 다음날 오고 이것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. 그러니까 나는 혼자 이렇게 다 해왔으니까 이게 굉장히 내가 책임감 있고 이렇게 자립심은 많이 키워졌다고 생각을 해서 우리 아들들도 그렇게 강한 아이로 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거든요. 항상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저 여기랑 여기랑 이제 계속 싸우고 있는 혜영 씨 스스로는 나는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산길을 한 시간 걸어도 나는 내가 해낼 수 있어라고 생각하시죠. 네네. 근데 아이들 입장에서는 엄마는 엄마 스스로에 대한 능력에 대해서는 신뢰를 하는데 우리는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없다고 느끼는 거, 우리를 무능하다고 생각하는구나. 애들 점점 이렇게 느낄 수 있고 또 무조건 못하게 해 이렇게 느끼면 우리를 과도하게 통제하네 이렇게 느낄 수 있어요. 지금은 나이가 어려서 그렇죠. 5학년이면 영어로 11이에요. 그죠? 만 나이로. 그럼 6학년 되면 12, 중1이면 13, teen이 돼요. 네. 우리 흔히 말하는 teenager라고 하잖아요. 네. 이때 되면 애들이 이제 튕겨 나가요. 어떤 애는 이러고 튕겨 나가든가 어떤 애는 오히려 그 엄마의 과도한 불안에 의한 통제의 우산 속으로 들어가. 그래서 똑같이 불안해. 그런 애가 될 수 있거든요. 근데 두 아이 다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이제 무균실 육아를 하면 새로운 상황에 대해서는 너무 두렵고 긴장되고 못 해낼 거라고 지레 겁을 먹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.